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씀 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선생님은 사람을 끄는 도화살도 있는 사주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나의 재간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흔히 말해 내가 어디에 앉아 있기보다는 움직여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서야 내가 살 수 있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해 사람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이 내 자리에 변동이 생긴다 그러세요. 변화가 생긴다 그러세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오늘 제가 그 남편이 그 사이가 그죠? 예, 작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냥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대로라면 두 분이 부부의 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손이 없을 텐데, 없어야 되는데 이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두 분 처음 만남부터 좀 평범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같이 산다, 저는 이 소리가 크게 나와요. 시끄럽다고? 그 말씀. 그렇죠. 얼렁뚱땅 같이 산 꼴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다만, 근데 선생님도 고집이 세요. 남편도 고집이 세요.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는 차라리 갈라서실 거면 빨리 갈라서시는 게 낫고, 아니면은 둘 중 누구 하나가 조금은 고집을 숙여줘야 살 수 있는 합이라 그래요. 근데 서로가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는 꼴이야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대립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부부들이 하는 말이, 아, 새끼 때문에 살아요. 네.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근데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식을 기른다고 이 자식이 행복할까요? 이 자손이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외근을 해서, 내가 뭐 엄마 앞에서, 엄마 밑이 됐건 아빠 밑이 됐건 외근을 해서 살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두 분이 빨리 합의가 같이 사는 인연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여지껏 살았는데도 아직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참 어려워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돼. 맞아요. 항상 네? 싸우고 나서 너무 상대방 좀 이해하려고, 아, 미안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문제 생길 때는 똑같아요. 네. 흔히 말해 나는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짠 것도 먹어줄 수가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 안 맞는 사주? 네. 궁합이 너무 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사람한테 이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남편은 그걸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은 내가 나의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 지금 경제활동 하세요? 아니, 제가 계속 그냥 직장 다녀요. 그죠? 예, 예. 근데 차라리 내가 직장 하나 가는 게 속 편하겠다 그래. 집에 있는 것보다. 그죠? 제 집에 있는 거는 제일 싫어해요. 그죠? 예, 예. 근데 또 남편분은 의외로 선생님이 계속 그냥 집안일을 막 다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사로운 것부터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저는 차라리 선생님이 경제적인 것도 있으시고, 내가 차라리 내 힘으로 새끼를 기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느껴지는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지금 내가 쓰라의 자손이 있다 해도 이 자손도 솔직히 그렇게 썩 내 마음에 크게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선생님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분의 합이 아니에요. 너무 서로 상극이에요. 제가 생각에는 그냥 좀 버티다가 나중에 좀 늙을 때 나이 좀 먹을수록 그냥 서로 조금 더 기대되고 그때는 그래 잘못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유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30대 고집 지금 더 찔겨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집 좀 있어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차라리 저는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앉은 자리에 변화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혹시 변하면 제가 그냥 혹시 여기 이 집에서 벗어나가면은 훨씬 더 편하신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나가는 집이도 문제잖아요. 혹시 제가 저 나중에 가지는 집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받으려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는 안 받으려요. 근데 다만 선생님 사주에 금전에 노을이 지지는 않아요. 아, 돈 많이 일 편이 아니라고? 아니요. 아, 또 돈이 없는 편은 아, 아니세요. 없는 편이 아니고? 네. 아, 그냥 없이 사는 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선생님이 그냥 근데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자신은 나중에 큰 영향 안 받아요? 그냥 한 부모 가정 이런 거 살면은 나중에 큰 영향 받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보단 나아요. 왜냐? 내가 보는 부모의 광경이 그렇지가 않거든, 이 아이가. 정말 미안한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새끼 앞에서도 싸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 아이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다고요. 두 분의 모습이. 항상 항상 무서운 표정이 있어요. 우리 얘기하다가 목소리 짤짤 너무 높이면 울어요. 그러니까. 네. 늘 보호하는 게 그런 건데. 이 아이한테 그게 무슨 좋은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이불구석 안에서 싸우고 이불구석 안에서 풀라고. 근데 두 분은 그게 안 돼요. 왜냐? 서로 너무 다혈질이거든. 아까 말했잖아. 서로가 서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서로가 각자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새끼 핑계대고 같이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근데 아들이 되게 아빠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항상 너무 헤어지는 거는 무서워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날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왜 새끼 앞에서 싸우냐고. 그러니까 순간 못 말이 어폐예요. 다 두 분 다 새끼를 위해서 산다고 입으로 뱉고는 있지만 다 내 기분이 우선인 거야. 부모라는 작자들이. 저는 좀 참을 수 있는데 그냥 항상 남편이 저기 그 부모님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못 참은 것 같아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싸우려고. 그 한마디도 지지 않는 게 선생님도 대꾸를 하니까 그 한마디가 두 마디 되는 거고 두 마디가 세 마디 되는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맞아요. 똑같아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서로 갈라서서 아빠 집 며칠, 엄마 집 며칠 이게 아이한테 훨씬 더 나아요. 왜냐? 그러면 서로 얼굴 안 보니까 싸우는 건 안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같이 사는 사주 아닌 네. 거죠. 서로가 이해 폭이 너무 좁아요, 두 분 다. 안 돼. 안 돼. 네. 어쨌든 네. 다른 거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으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두 분이 이제 합의하에 그렇게 갈라설 수 있는 기운을 오래 따라 드니 그리고 선생님한테 새로운 사람도 따라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선생님이 차라리 이 집에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낫다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그냥 앞으로 여기 집에 나가면 계속 혼자 사는 사주예요? 성격이 따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사람도 따라 든다고 선생님한테. 아,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은 또 자신이 없어요. 또 이렇게 싸우고 또 고집 세니까... 언제쯤 나타나는가 혹시 일단 갈라쓰셔야 나타나겠죠 선생님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쌀도 안 씻었는데 밥 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다고 제가 뭐 선생님이 지금 임자가 있으신데 그것도 네. 내가 불륜을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질문 너무 네. 네.